지난달 수출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한국 경제 적신호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.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24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.7% 줄어들었습니다.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년 만으로 작년 3월부터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던 수출은 지난 6월 한 자릿수로 꺾인 데 이어 지난달에는 아예 마이너스로 내려갔습니다.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 연준을 필두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강도 높은 긴축에 나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하고 이것이 우리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친 겁니다. 특히 수출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7.4%나 급감하는 등 석 달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경기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